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아, 네네네네. 몇 살 많으시죠? 네, 76년 용띠입니다. 이거 화면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동안인데 억울합니다. 네네네네. 폴카TV 시청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뭐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폴카TV요? 네.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좀 됐구나. 그 우리 폰 아저씨하고 그 식당 가서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셨던 거 하고. 네네네네네네네네. 그 폰 아저씨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네.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막 갈고시하는 거 보면서 제가 살짝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공개 네네. 저격을 그냥 완전 해가지고 그 대신 네네. 100명의 구독자가 네네.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욕 먹을만 하죠? 네네네, 얼마든지. 한번 더 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갈궈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래야 100명씩 올라가.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네, 김석현이고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강의하고 창업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폴카TV 네, 많은 시청과 구독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명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하면 100명이요? 선생님. 사은품을 좀 뿌려야 될까요? 아, 사은품. 네네네. 사은품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5시까지 지금 수업이 30분 전에 끝나는 건데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좀 얘기해 주시죠. 저 시간을 잘못 보여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러게 말해요. 제가 오늘 수험생분에게 너무 민폐를 끼치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유익한 네네. 강의라서 네네. 끝까지 들었고 저도 구경 왔다가 1시간 있다 가려고 했더니 3시간 앉아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요. 네네. 다음에도 또 좋은 강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이은경 대표님 강의 있을 때 꼭 가가지고 네. 네, 이게 좀 이게 청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반응 좋게 네,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